오, 나왔어요, 바로. 야, 던지자마자 나왔어요. 야, 오, 던지자마자. 안녕하세요. 아시아 프로 TV GF입니다. 오늘도 저수지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요즘은 기온이 떨어질 때라 저수지권이 유리할 것 같아서 요즘은 계속 저수지권으로 출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권들 최근 좀 조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순환이 잘안 돼서 녹조가 좀 많이 꼈어요. 얼마 전에 큰 비가 왔는데도 황토물 깔아놓고 나니까 녹조가 다시 또 꼈어요. 녹조가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어제는 좀 비가 와서 좀 추웠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낮에 좀 햇볕이 좀 많이 나서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움직였더니 약간 더울 정도의 날씨인데 오늘 또 민물 장어의 조항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밤이 될것 같아요. 날씨가 낚시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좀 약간 좀 한기를 느낄 정도의 그런 날씨라서 낚시하기는 아마 최상의 날씨일 거예요. 위기는 미꾸라지하고 청기러기를 병행을 해서 할 거고요. 어떤 미끼의 반응을 잘 보이는지 오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탐색을 멀리도 던져보고 가까이도 던져보고 우측 대각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좌측 대각으로 바꿔보기도 해서 입질이 오는 곳을 확인을 한 연후에 입질이 오는 방향으로 전체 각도를 돌리는 방법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모 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모가 너무 꼈어요. 짜증나. 바보. 늦었다, 늦었어. 뺏겼어요. 뺏겼어요, 뺏겼어. 뺏겼어요. 멍하니 보고 있었어. 빨리 채야 되는데. 약간 들릴 때 채가지고.
아, 너뭐또 빨랐대. 아,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아우, 짜증나. 치고 나갔네, 지금 바로 치고 있네. 아. 체리가 붙어가지고 받으려고 또 놓쳤어. 아, 잘났다. 자, 오늘 한번 데모를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 무식한 놈이 있는데, 여기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늘이 틀어질 정도면 엄청 대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봐야겠어요. 바늘이 틀을 정도면 보통 큰 놈이 아니에요. 왔다, 왔다, 죽었어. 야, 바로 놓자마자 이렇게 났어요. 오, 나왔어요, 바로. 야, 던지자마자 나왔어요. 야, 크다. 오, 좋다. 던지자마자 나왔어요, 던지자마자. 오우. 던지자마자 씨앗 좋은 거 나왔어요. 한 좋은 거 했어요. 씨앗 좋습니다. 씨앗 좋은 거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거를 망설였어요, 망설였어. 입질 여섯 번째로 찍니다, 여섯 번째. 상어가 물어줘도 못 잡고 있어요. 저수지껏 나와서 민물 장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입질을 한 일곱, 여덟 번이면 많이 받은 건데, 일곱, 여덟 번을, 입질을 일곱, 여덟 번 받아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입질을 여러 번 들어온 날은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민물장어 활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뭐 미꾸라지를 꼈는데, 그냥 뭐, 꿀꺽 삼키고, 대를 아주, 바닥에 아주 확확 쳐박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입질은 여러 번 받았는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도 장어 얼굴 봐서 기분 좋고 즐겁게 낚시하고 갑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 TV 지혜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여덟 번큰 입질 받았는데 한 수밖에 못 했습니다. 씨알 쓸만합니다. 이거 아주 입질 아주 시원시원하게 들어요. 콱콱 쳐박고 아주 끝내줍니다. 좋습니다, 장어. 버리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지혜프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저수지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큰 비가 와서 황토물이 들었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약간 탁한 편이고요. 오늘 좀 달이 요즘 계속 뜨는 시기인데, 그래도 여긴 좀 밝아도 입질을 받았던 곳이라서, 오늘 밤 민물장어의 입질을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미꾸라지를 사용을 해서 민물장어의 입질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4번에 입질 왔어요. 늘어졌어요. 돌밭으로 떨어졌나 봐요. 뻘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멀리 다녀봐야겠어요. 미꾸라지는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뻘밭이 떨어졌나 잘 봐야겠어요. 돌밭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됐다, 버리다. 태풍에 별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고요. 피해를 보신 프로님들은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서 그냥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식권으로 민물 장어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달이 떠서 그런지 입질이 없어요. 아마 태풍 후에 장어의 입질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장어 낚시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남은 시즌 동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 프로님들께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가위 여러 프로님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TV 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철수.